노예가 풀을 갉아먹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맷돌 소리나 명주가 배 짜는 소리는 어렴풋 기억나실지요? 이런 우리 전통의 소리가 위로의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최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강원도 평창 이호석 선생의 생가앞 메밀밭. 주민들이 수확한 메밀을 키질하며 결을 분리합니다. 나달을 맷돌에 곱게 갈고 채를 통해 걸러냅니다. 방아지를 하고 잘 반죽해 뽑아낸 국수로 메밀 국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둥글게 휜 허리로 배매기하는 어르신. 잘 키운 뽕나무로 누에를 치고 명주짜기까지. 지난해 공개된 전통 길쌈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은 조회수 250만 회를 넘겼는데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와 같아 신기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선비가 가지고 다니던 칼, 낙죽 장도를 만드는 작업. 오칠 장인이 자개를 조각해 가구에 입히고 나전칠기를 완성하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화유산의 좀 아름다운 소리와 영상을 담아서 좀 더 이제 힐링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담은 소리들이 전통의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